자, 지금 7번 홀까지 왔어. 근데 여기는 진짜 서비스 홀 같다, 그지? 네. 근데 짧아, 337야드 밖에 안 되니까 300m인데 약간 뒷바람도 있고 약간 거의 없는 거지만 선인장 쪽으로 질르면 어떨까? 저기, 네, 네. 벙커 있는데 너 한번 질러봐. 한번 이번 홀은 세게 쳐볼게. 뒷바람도 있어서 너무 막지 말고 탄도만 높으면 그린 주변까지 갈 거야. 아, 너무 왼쪽이다. 근데 왼쪽이면 좀 위험한데. 아, 가봐야 되겠다. 훔치는 지금 드라이버 잡고 있다가 또 치는 걸 보고 바로 아이언을 바꿨거든? 네. 337밖에 안 되는데 오늘 내 지금 플레이 패턴이 흉골 스윙은 전혀 무리하는 스윙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 앞에 있는 벙커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 지금 스프링클러 터진데 그쪽으로 해서 한 230야드 정도 치고 똑바로 안 갈 수가 없어, 흉골 스윙은. 페어웨이, 오케이. 페어웨이 잘 떨어졌고, 저기서 한 100야드 정도? 풀어야 될 것 같아. 가자. 현재 이게 리스크 앤 리워드인데, 네가 위험을 무릅써서 뭔가를 받을 게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밀어. 네. 5번 아이언이죠? 5번 아이언으로 쳐서 일단 페어웨이를 잘 지켰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40야드 밖에 안 되니까 민수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82야드니까 75m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남았을 때는 아무리 제가 겁쟁이긴 해도 그린이 저렇게 넓을 때는 핀 옆에 또 딱히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린을 놓친다 하더라도 거의 그린에 준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백스윙 제가 필요한 만큼 들고 그쪽으로 던져줄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건 그냥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쳤을 때 클럽이 지금 어디 떨어지느냐 그걸 많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오른쪽 들고 부드럽게 바라보겠습니다. 떨어졌어요. 오, 거의 핀 쪽 뒤쪽에 약간 붙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버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삼촌이 좀 아쉬운 건 그렇게 멀리 칠 수 있는 애가 왜 무조건 드라이버만 잡냐는 거야. 좀 지혜롭게 분명히 짧은 데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이제 프로가 되면 세미 딸 때까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프로가 되면 그런 식의 머리를 써서는 진짜 왜 그러잖아. 리더보드 10명을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딜러리밖에 못한다고. 네. 몇 미터 나와? 73미터요. 네가 생각보다 짧게 쳐야 돼. 58도 해지니까. 그걸 다 쳤어. 봐봐. 지금 살살 쳤지? 네. 짧을 거라 생각했지? 네. 크기가 맞잖아. 네가 평소에 60도 연습을 하다가 58도 내려왔으니까 더 나간다고. 자, 민수는 지금 이 정도 왔고 삼촌도 지금 굉장히 잘 왔어. 2미터도 안 됐거든. 진짜 너는 파찬스고 샷이 되게 좋았는데 삼촌은 버디 찬스인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 있어. 근데 브레이크를 또 보기에는 겁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 잡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자, 민수는 자 파펏 삼촌은 오늘 우측으로 다 지금 밀린단 말이야. 생각보다 왼쪽을 많이 보고 나이스 버디.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7번 아이언으로 부드럽게 하고 있어. 8번을 치면 세게 가야 돼서 근데 약간 우측으로 휘게끔 칠 거니까 7번 아이언 너무 왼쪽인데요. 오,
피나 이 거리는 맞았는데 야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아, 왼쪽으로 너무 많이 잡아당겼어요. 자 민수는 어디 보고 쳐요 라는 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핀 보고 들어갑니다. 네. 쉬랑 연습할 때는 민수야 지금 전반적으로 이 볼이 우측으로 밀리거든? 네. 몸이 안 돈다는 거야. 약간 어깨가 앞으로 나올 때까지 회전을 해줘야 공을 가져들어올 수 있거든? 그렇게? 네네. 치다 마는 거야. 민수야 지금 한 20m, 한 25m거든? 네네. 삼촌 알려줘. 스토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네네. 진짜 잘했어.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나이스. 요런 벙커샷을 붙일 수 있는 연습도 일단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 그래야 샷을 막 강하게 막 갈길 수 있거든. 네. 아, 잘 쳤어요. 이거를 페이스 페이스로 하게 되면 떨어져서 좀 굴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열고 공을 걷어내는 패턴으로 해서 요 앞에 프린지 떨어뜨려서 굴도록. 떨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왼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연습량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린을 놓치면 스코어를 잃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잘했다. 꺾이겠다. 꺾이겠다. 우와! 야, 이게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가? 그러면 이건 오른쪽 끝이라는 얘기야? 와, 이게 어떻게 오른쪽 끝으로 가? 야, 첫 보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그래서 이제 9번 홀이야. 네. 421야드. 사실은 긴 홀은 아니거든. 같이 우측으로 밀려버리면 해저드. 다 오토 해저드잖아. 네네. 그래서 삼촌은 흰 집보다 왼쪽, 그냥 벙커 보이는 쪽으로 일단 티샷을 살리는 목적으로. 샷. 흉볼 스윙은 굉장히 똑바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보는 쪽으로 늘 치니까. 전 저 벙커 한번 볼게요. 그래. 굳이 붙여칠 필요가 있어? 벙커 약간 좌측. 네. 그리고 무조건 드라이버 잡았다 해서 막 빡빡 때릴 필요가 없어. 네. 툭툭 때려서 페어웨이 갖다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드라이버로 물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비늘도 벗기고 회도 뜨고. 그래. 근데 난 사실은 네가 이렇게 칠 때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오히려 네가 컨트롤 한다고 칠 때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네. 이것도 300 넘은 것 같은데 거의? 민수야 지금 삼촌도 뭐 물론 페어웨이를 지키겠다고 쳤는데 너 지금 나보다 한 70m 앞에 있거든? 네. 그러면 뭐하러 세게 치냐 티샷을. 너는 세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가서 스피닝만 많아지고 네. 안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쳐도 거리가 더 나가니까 오히려 같이 라운드 할 때 보면 너같이 그 막 혈기왕성한 애들이 그렇게 세게 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많이 안 가. 스피만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볼 퀄이 좋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은 진짜 볼이 좋았거든. 자, 삼촌은 지금 150m가 남았고 핀이 완전히 오른쪽에 꽂혀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흘러서 워터헤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런 경험도 많고 나는 핀보다 훨씬 왼쪽 10m 정도 왼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자, 들고 가슴만 그린에 잘 갔죠? 계획대로 이것도 한 뭐 한 16번 나오겠다. 늘 그랬듯 몇 미터 나와? 116m요. 이럴 때는 근데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이럴 때는 핀으로 직접 쏘면 낭패를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조금 양보를 해. 그래 삼촌 공에서 핀하고 중간쯤 그 라이 자체도 또 라이 밀리는 라이잖아. 네. 삼촌 공으로 날려도 괜찮아. 116m에서 피칭이 한 125 가니까 어깨로 이렇게
부드러울수록 몸을 더 써야 된다? 네. 오, 진짜 잘 들어갔어. 딱 중간으로 나가냐고.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잘 쳤어. 감사합니다. 잘 쳤어. 샷은 진짜 너는 투어 프로급이야. 네. 근데 어프로치만 조금 보강하면 어쩌게 샷을 잘 만들어놨어. 자, 서민수 일병은 진짜 잘 쳤고, 서민수 일병이면 나는 훈련병이다, 야, 너. 어? 숨을 다이네. 네 걸음 단위로 끊어줘서. 근데 그 이제 퍼팅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보잖아? 네. 네가 어프로치 연습이 다 되면, 그때 어떤 걸 시킬 거냐면, 민수야, 무조건 센터 보고 쳐야. 퍼팅도. 그러면 네가 받든 것보다 분명히 휘겠지. 네. 그래서 벌어지는 폭에 대한 학습이 돼. 무조건 홀로 쳤는데 이게 휘는 거. 네. 나중에 그걸 네가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한번 센터로 쳐봐. 네. 삼촌도 완전히 뭐 브레이크가 심하지 않으면 센터로 한번 쳐볼게.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대충 어디로 치면 얼마큼은 휘겠다. 하지만 연습 라운드 할 때는 그냥 센터로 치는 거야. 약간 세면 끝에 가서 이제 도를 수가 있기 때문에 50cm를 부드럽게. 지금 아예 핀으로 센터로 맞췄고요. 한 1m 20 정도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돌았고, 자, 무조건 센터. 네. 내려갔으니까. 스트레이트. 근데 브레이크를 볼 때 오른쪽 있다 느껴졌어? 아니지. 네. 땡길 거야. 그러면 이제 판단이 쉬워지잖아. 네네. 내가 지금 속이 어떻게 뭐가 되는 건지. 이제 오른쪽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센터야. 네네. 오른쪽이 보이고 왼쪽으로 보이고. 이걸 못 넣으면 뭐가 부족한 거야? 스트로크요. 스트로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센터로 치는 거야? 스파. 감사합니다. 삼촌도 여기서 분명히 이제 브레이크 약간은 보이지만 신경 안 쓰고 똑바로. 이거 실수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퍼팅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어이없는 보기를 하고 말았는데, 역시 연습을 안 하면 퍼팅이 제일 아쉽지.